신무봉 사당 마지막 부분이에요. 시끄럽지 않고 조용하면서 이렇게 바다 갯벌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데서 이렇게 충무공을 이렇게 생각하고 월성대 가서 충무공이 열흘간 묻혔던 그 자리도 보고 그 당시도 이 충무공이 이 고금도에가 기름지고 풍족한 그런 것들이 그 군량미 확보에도 좋을 것 같아서 이 지적을 했다는데 충무공이 죽자 주민들이 소리를 내지 않고 눈물을 흘렸다는 그런 대목에는 우리 이 지역의 애국심을 볼 수가 있죠. 아, 참 대단해요.